단풍이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보자 이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매미 소리. 매미 소리. 아우 참 좋다 매미 소리 그지? 우리 매미 소리 좀 내보자 성구가. 맴맴맴맴맴맴맴. 식사를 진짜? 마치고 소화도 도울 겸 성국이와 함께 산책길에 오른 박정순 씨. 성국이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할머니한테 꿈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응? 성국이 꿈이 뭐야? 어머, 중학교 1학년 1반 김성국 목사님 탄생! 목사님하고 꿈을 가지면 목사님이 되는 거지? 그래, 성국아 이 꽃 좀 봐.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성국이 역시 꿈을 무럭무럭 키워가길, 그리하여 언젠가 반드시 이뤄내길 그녀는 바라고 또 바라본다. 약속이다. 약속. 선생님, 산책하고 성국이와의 만남은 여기까지다. 다음 주를 기약하며 어느새 헤어질 시간. 아이고 셔네라.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래, 성국이 잘 있어. 할머니를 한번 하하하 웃자, 시작. 아. 긍정적으로 정말 잘 이렇게 세상 사는 법을 알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날, 강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 집결한 합창단원들. 오늘 이곳에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노래봉사 공연이 있기 때문인데 공연 시간이 임박할수록 긴장되긴 단원들 모두 마찬가지다. 병원의 환우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노래봉사를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와서 하게 됐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이 단복을 갖춰 입으니까 지금 인물이 나요. 한임을 나요. 노래도 정말 아까 연습했던 것보다는 더 이제 잘해야 될 테니까 스마일, 네. 웃으면서 노래해요. 네. 공연은 몇 시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네, 우리 3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웃음 치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합창 3곡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곳엔 관절 질환으로 장기 입원해 있는 어르신 환자들이 대부분. 한 분 두 분 간호사들의 부축으로 공연석을 메우는데. 먼저 웃음 치료로 공연의 문을 여는 박정순 씨.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같지 않아요? 네, 싱글벙글이에요.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만남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미소를 지시면서 미소. 이게 아니고 예쁜 미소. 내가 소녀가 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이것이 싱글벙글 박정순 씨의 매력이다. 오랫동안 병상을 지키며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활짝 기지개를 켠다. 우울했던 마음도 걱정도 단숨에 날아가는 듯한데.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어느새 팔의 통증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어르신들. 이파리, 이파리, 이파리. 호응이 뜨거울수록 더욱 열과성을 다해본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괴로움을 여기다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다 불평아 나가라. 불평아 나가라. 불만아 나가라. 불만아 나가라. 불행아 나가라. 불행아 나가라. 이렇게 뜨거운 호응 속에 웃음 치료가 끝이 나고 다음은 실버 합창단의 노래 선물 순서. 급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짬짬이 노래 연습을 한 마포 실버 합창단원들. 그 마음이 노래에 실려 듣는 이들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만든다.
뜨거운 호응 속에 오늘의 공연이 모두 끝이 나고 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시고 그러는 게 너무,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꿈만 같아. 꿈에서 태어난 것 같아. 안 아파. 건강해졌어. 예.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마와 싸우느라 또 어떤 이들은 삶이 고달퍼서 오랜 세월 웃음을 잃고 산 어르신들. 그들에게 매일매일 웃음 보따리를 선사하는 실버 웃음 치료사 박정순 씨. 웃음으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그녀는 오늘도 싱글벙글이다. 저 목숨 마치는 날까지 정말 힘이 되면 죽는 날까지 봉사할 겁니다.